자, 우리 대중님 바라보자면, 우리 대중님도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부모복도 없고, 내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일가 창립도 내가 조금 빨리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뭔가 빨리 이룩을 해서 내가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온 고력이 너무 많아서, 내 자손들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물심양면으로 내 자손들이 뭔가 원하면 다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정말, 엄청 고생도 많이 하셨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아 올라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이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대.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뭔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게 느끼고,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그런다고 내가 지금 이동, 변동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 여기서 잘리면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내가 갈등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대주님이 고민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은 이 가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대요. 참는 것도 많고, 성격 자체가 내가 막 이렇게 지르는 성격이 못 돼서. 남자지만 오히려 여자 같은 면이 있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오히려 잘 삐지고 토라지고, 여자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기준님이 오히려 더 남자의 직성을 갖고 있어서 더 와일드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대주님이 이렇게 뭐지? 우왕좌왕하고, 내가 결정을 못 내릴 때, 우리 기준님이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집안 가정이 이렇게 반대로 떼서 끌고 왔다 그러셔요. 차라리 내가 집안에 들어앉아서 살림을 하라고 해서 살림을 잘할, 가계부도 쓰고 엄청 꼼꼼하게 잘했을 우리 대주님이다 그러세요. 내가 이동 변화 변 이동은 들어와 있어요. 아, 직장에서도 그래요? 이동이 들어와 있고, 내가 어딘가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 삐끗하면 내가 실직의 위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셔. 그러니 내가 조금 움직이면서 조금 걱정이 많아. 지금. 근데 평상시에도 걱정이 많으셔, 우리 대주님이. 사소한 거에도 내가 막 끙끙 걱정이 많고. 직장은 이동하면서 내가 요거는 실직 조금 이 변화 변동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확고하게 훅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내가 지금 마음에 갈등이 좀 많아. 지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걸 정말 사표를 탁 내고 싶은데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집안에 누가 아프신 분 없으세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좀 그죠? 치매로 좀안 좋습니다.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 그래서 5년 사이에 집안에 우리 대주님이 상복을 입을 운이 있다 그러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내가 이동할 때 그래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손들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옮겨갖고 내가 실직을 하면 안 돼. 실직을 하면 내가 그런다고 주변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딘가 다시 재취업이 힘드신 분이 우리 대주님이시고. 조금 내가 여기 집안에서도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두 집안인데 비는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 대주님 집안 쪽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빌고 어머님도 공을 많이 들이셨고 어딘가 다니면 절을 다니든 뭘 하든 엄청 많이 빌고 빌었을 집안인데 이 대주님 대에 와서 그 공덕이 없답니다. 공덕이 끊어지다 보니 내가 엄청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절을 가든지 뭘 하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했다라는 소리는 못하겠어. 내가 참고 누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내 자손들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나처럼. 예. 근데 많이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 한 명 보입니다. 아. 조금 자리를 못 잡고 우물쭈물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확 직업을 정해서 가는 자손이 아닌 애가 한 명 보여요. 예. 그러니 그 자손이 한테 그래서 내가 조금 뭐라도 기술직이라든 예. 전문직을 뭔가 가리켜서라도 그 아이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아이도 아마 변화 변사가 많을 거고 힘듦이 많아요. 아, 예. 우리 대주님을 닮았어요. 아. 그러니 우리 대주님 요 직장에서 이동 변화 변동은 내가 그래도 4월 되면은 소식은 올 거예요. 아, 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손이 안 잡혀. 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많아. 애탈부터 안달지달 하지 마시고 예, 예. 편안하게 어차피 이동하고 가게끔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궁금한 거. 저희 그 어머니한테 받은 광주 쪽에 조그만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내놓은 지가 한 5년이 넘었는데 안 나가네요. 그게 언제 좀 나갈 수 있으려나. 전라도 광주? 네. 단독주택이에요? 네. 그냥은 안 나가겠는데요? 아. 그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지 집을 다시 지어가지고 내가 네.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아니고 지금 있는 곳은 되게 오래된 집으로 보이는데 예, 예. 그냥은 집이 안 나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거의 땅으로 팔든지 건물을 지어도 괜찮겠는가요? 네. 내가 조금 공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차라리 이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매매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태로는 누가 봐도 조금 꺼려지는 예. 약간 흉가 같은 느낌도 있고 예예 예. 지금 사람이 안 산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어서 그러니 누가 가서 누가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자니 오, 그 돈으로 차라리 딴 데를 가지 예.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예쁘게 꾸며서 가면 집은 나갈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세요 우리 대주님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조금 조금 다듬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래도 새로 삭 지어 올려서라도 그만큼 돈을 더 받아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새로 집 지으면 그 3개월 안에는 나가겠대요. 아예 다 허물고 그 새로. 앞에 집까지 사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상가까지 싹 사서 돈 없지 않잖아요. 예. 돈 없는 거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충분히 되시니 차라리 그렇게 팔가지고 정리를 어차피 투자한 만큼 돈은 금방 빠져나오니 걱정하지 마시랍니다.